네, 여보세요. 아, 신부님. 아, 네, 저 시연이에요. 공사다망 하시군요. 아, 네. 아, 저도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요. 네, 제가 얘기해서 같이 갈게요. 네. 어, 고마워. 아니, 왜 직접 갖다 주고. 아, 은태이. 아,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같이 할머니... 태희야! 귀여운 오빠. 응? 웬일이에요?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겠어? 건축과 과제랑 상당해. 해야죠 뭐. 그래도 아직 나름 재미는 있어요. 오빠는 우리 태희가 이런 저부가 같이 일하는 게 아까워 그렇지. 아, 뭐래. 그런 말이 어딨어요. 지가 뭔데 남의 일에 저부가 같이니만요. 오빠네 로펌에서 일해볼래? 뭐 서류 정리, 사건 분류 그런 건데 주말에만 할 수도 있어. 저야 완전 좋죠. 아, 근데 진짜 주말에만 해도 돼요? 그럼. 지금 바로 면접 겸 인사하러 가볼래? 아, 진짜요? 주말에도 식대 주죠? 최저시급은 당연 보장되고요. 오빠를 뭘로 보고 최저시급이라니. 당연하지.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한 소린지. 잠시만요. 넌 알아, 최저시급? 어? 대화에 정확히 참여하든 완벽히 빠져주든 분명히 할래? 아, 물론 빠져주면 좋고. 에이, 나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. 우리 시연이 부모님들 결혼식은 언제니? 수진은 잘 지내고? 그걸 왜 나한테 물어, 직접 묻지. 오빠한테 여동생 안부 묻는 게 이상한가? 안 그래도 몇 번 문자했는데 답 없더라. 아직도 삐져있는 건가? 상대하기 싫으니까 답을 안 했겠죠. 그리고 수지의 감정을 단순히 삐졌다 라고 비하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? 일 끝날 때 됐지. 가자, 옷 갈아입고 와. 내가 왜 너랑 같이 가? 옆집이니까. 옆집? 네. 아니야. 근데 니들은 어떤 사이니? 친구예요. 두루두루 어쩌다 알게 된 사이. 두루두루? 야, 은태,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지. 어? 오빠, 10분만요. 저 오빠네 사무실 가보고 싶어요. 야, 은태. 그래, 다음에 보자.